안녕하십니까, 제퍼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주 즐거운 날이 왔습니다. 그동안 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 못했던 차량의 또 출고기. 차를요? 또 출고기요? 제가 저번에 레인지로버 탔던 거 아시죠? 네. 아, 그때는 이제 중고차로 좀 쉬어가는 타임이었다면 드디어 랜드로버에 또 차를 하나 출고하기 위해서. 아. 이야, 또 심장이 두근두근 하네요. 아, 무슨 차일지 궁금하죠? 네네. 근데 왜 호피디님이 더 즐거워 보이죠, 표정이? 나보다 표정이 더 좋은데? 또 새로운 차의 출고기. 아, 진짜 심장이 뜨근데 한번 일단 구경을 한번 가보시죠. 아, 혹시 그럼 디스커버리 아, 지금 제가 이거 밖에서 아니라고 했죠. 네? 저는 일단 디스커버리를 뽑으러 온 게 아니고 진짜 랜드로버 쌍남자의 차 뭐 있어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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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력 최고? 가시죠. 가시죠. 혹시 디펜더인가요? 아, 얘기했잖아. 방어력장이라고. 여러분들, 오늘 제가 디펜더 출고기. 아, 이거 여태껏 숨기느라 고생했어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항상 마음속에 쌍남자의 차 이런 걸 한번 뽑아보고 싶었거든요. 몰래 계약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 말어. 근데 몰래 하기에는 너무 대기를 너무 오래 기다렸는데요. 네. 10개월? 10개월? 와, 10개월 정도 기다려서 받는 차인데 이 전시 차량이 아니고 출고장에 올라가시면은 저희가 출고할 디펜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찍을 시간이 아니야. 빨리 와, 빨리 와. 두구, 두구. 오 마이 갓. 오, 장난 아닌데요? 엄청 이쁘지 않아요? 어우, 누구 차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대박이네요. 아니, 누구 차인지 왜 몰라요, 이거를? 그러게요. 에? 아까 제가 초반에 밝혔잖아요. 어? 디펜더 출고한다고. 에, 누구 차인지 모르면 안 되죠. 근데 왜 더 저보다 환하게 웃고 계신데? 그러게요. 이유가 뭐지? 여러분, 요거 오늘 그 HSE D300. 진짜 이쁘지 않습니까? 크아, 제가 이런 쌍남자의 SUV 타보고 싶거든요. 근데 지바겐이 그 자리에 잡고 있잖아요. 큰형님이죠, 큰형님. 제가 왜 안 샀겠어요, 지바겐은? 왜요? 날라가, 날라가. 이제 출고 좀 설명을 들어야죠. 이 차 아직 시승도 안 해봤잖아요, 그렇죠? 보고 나중에 또 시승기까지 또 찍어보자.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 이거 너무 오래 기다렸잖아요. 10개월. 네, 저 군대 갔다 올 뻔했잖아요. 출고기를 이제 도와주신 딜러님이신데 너무 잘생겨가지고 카메라 나올 수가 없대요. 그 정도인가? 일단 키 좀 줘보세요. 일단 구경 좀 할게요. 드디어 봤는구나. 어? 왜? 호피디님, 이제 제가 카메라 들까요?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저희 이제 호피디님이 드디어 디펜더를 뽑았어요. 또 제 차라고 또 뻥을 쳤네요. 제 말 아무도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양치기 소년같이? 우리 채널의 마스코트 또 호피디님이 네. 드디어 이제 SUV를 뽑았네. 맞아요. 옛날부터 엄청 고민했잖아요. 여러 개를 좀 고민을 하다가 디펜더를 뽑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차랑 고민했었죠, 그때? 우선은 X5, X7, 그 다음에 GLE, 그 정도? 그러니까 전부 큰 SUV만 계속 고민을 했네요. 그렇죠. 아, 근데 그 고민하다가 드디어 10개월 기다린 끝에 이게 나온 거잖아요. 10개월을 기다리다가 기다리는 와중에 네. 유튜브로 관련된 영상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네. 사실 이제 오늘 받는 날이어야 되는데 이미 떠나보내야 될 것 같은 상황. 아, 너무 많이 알아서. 아, 받기 전에 이미 질려버렸어요? 권태기가 와버렸어요? 네. 대기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맞아요. 유튜브로 보다가 질려버려. 맞아요. 저 이 차 처음 보는데 네. 오늘 진짜 구경 한번 하고 출고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근데 이게 역시 저는 이거 안 보다 봤잖아요. 네. 영상보다 훨씬 이쁜데? 근데 이런 데 다 이제 블랙 처리할 거야, 이런 거? 이게 보니까 네. 이런 차들은 출고 이후에 옵션 단어라고 또 다 털리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막 있더라고요. 막 이 차 타고 진짜 산을 미친 듯이 달린다거나 네. 산 달릴 거예요? 안 달리죠. 약속해요. 한 번만 달려요. 아, 한 번만? 한 번만 달려요. 이런 데도 다 이제 블랙 처리할 거죠? 그쵸. 아, 이거 근데 이거 랩핑이에요, 뭐예요? 도장으로 하는 것 같아요. 아, 이쪽 부분은? 네. 네. 블랙톤이라는 거랑 네. 원톤으로 이렇게 작업하는 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아, 여기 그럼 다 이거 작업을 할 예정이에요? 네네. 여기는요? 거기도 흰색. 이 녹색은 어떻게 할까요? 그거 안 바뀔 것 같은데요? 아, 녹색도 하자. 뭘로요? 빨간색? 빨간색? 신발 발판 같은 게 들어있네요. 이거 뭐예요?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왜 달려있는 거예요? 아마 예전에 아마 지금은 이게 네. 익스테리어적으로 그냥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네. 예전 구형 디펜더 같은 경우에는 거기를 밟고 루프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발판이 있었다고 아, 하더라고요. 실제로 밟고? 실러님 저희가 한번 밟을게요. 밟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 차에서는 벌써 밟았거든요. 아, 근데 너무 소중히 기다렸다 받은 거라서. 근데 저 이거 옆모습이 뒤진다. 와, 저 이거 앞모습보다 옆모습이 진짜 멋있지 않아요? 와, 요 각진 느낌 있잖아요. 레인지로버보다 이쁜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신형 이번에 나올 예정이지. 아, 신형 나올 예정? 네. 나올 예정은 아직 못 봤으니까. 아, 지금까지 봤을 네. 때. 근데 호피디님이 이 차 살 때 어떤 디자인을 제일 많이 본 거예요? 아마 대부분 비슷할 것 같아요. 뭐 네. 지바겐. 아, 지바겐 느낌의 이 깍두기? 깍두기 느낌. 딱딱 깎이는 느낌? 네네. 근데 이거 진짜 잘 고른 것 같아요. 왜냐면은 후회 안 할 것 같아요. 아까 실내를 봤거든요. 아, 그래요? 난 너무 투박할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이 차급에서 제일 고급스러운 것 같은데요, 봐봐요. 아, 그래도 탄시트가 진리죠.
그쵸? 레인지로버, 랜드로버 탄시트가 진리죠. 설사색이라고 하죠. 설사색. 설사색. 아, 설사색이고 비닐 한번. 아, 이거 아직 하면 안 되지 아직. 네, 이건 진짜 찐 주인이 하는 거니까. 만지기라서 해볼게요. 네. 저 원래 새 차 이거 만지는 거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호피님은 이미 유튜브로 질려버렸고. 10개월 동안 너무 많이 봐서. 한 100편 봤나요? 더 본 거 같은데. 해외 건까지? 해외 건까지 다. 이제 드디어 여자친구를 만나자마자 우리 헤어져. 그렇죠. 이런 느낌? 네. 실내를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고 저는 이것도 뒷모습이 뒤지더라고요. 와, 대박. 집하기에는 전기차 느낌 나지 않아요? 호피님 뒷모습이 더 이뻐요? 아니면 앞모습이 더 이뻐요? 저는 이 뒷모습이 더 예쁜 것 같기는 해요. 그죠? 요 뒷모습 요런 부분이 좀 전기차스러워요, 살짝. 아, 근데 이거 왜 이거 커버 안 했어요? 그것도 옵션이더라고요. 아, 이것도 옵션이에요? 네. 이것도 이것도 돈을 줘야 돼요? 다 돈인 것 같아요. 다 돈이에요? 네. 근데 쌍남자라면 그냥 왜 씌워요, 그렇죠? 그냥 벗고 그냥 하는 거죠. 그냥. 네, 이제 원래 다 벗고 다녀야죠. 네. 여기서 다 그대로 껴버리고 이거 수리하고 이렇게 이게 섹시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때 운동 될 것 같은데? 운동? 이거요? 와, 보통 운동 아니에요. 아... 보통 힘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자, 닫았을 때 찰크닥 소리는 살짝 박앤이 형한테 못 맞힌다. 아, 그러네. 네, 박앤 세일한테 맞춰주지는 못하고. 여러분, 이 소리가 이렇게 좀 더 강했으면 좋겠는데. 좀 더 강해지면 두 배. 네, 이거 튜닝으로 가시죠. 아, 그래요? 네. 아, 트렁크 공간은 네. 엄청 넓진 않네. 그죠? 아, 여기다 먹을 걸 넣으셨네? 어, 먹을 게 있네요, 정말. 네, 출고 선물. 키 케이스 들어있고, 네, 목베개, 뭐 이런 거. 아, 이게 선물이 가벼운데? 여기 출고 선물이라는 게 있는데, 아, 트렁크 공간이 그래도 지박엔보다 훨씬 넓어요. 차박이라는 거 다 가능하겠네. 어, 괜찮은데? 아, 근데 이거 주인이신데 네. 너무 감은 없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봤어요. 아, 너무 많이 봤어요? 기다리는 동안에 기다리다 네. 지쳐서. 이거 얼마 주고 사셨죠? 아, 일시불로는 못 사죠. 그래도 재벌TV인데 60개월이죠. 60개월 또 맞춰주셨군요. 맞춰줬죠. 아, 요 정도 차면은 여기 1억 초반이잖아요. 네. 1억 1천만 원이었네? 취득세까지 해서 한 1억 2천 정도 딱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요거 좀 궁금하신 분들에서 월 납입금 얼마 나와요? 월에 지금 한 180에서 190 정도? 카푸어로 출연하셔야겠네, 이제. 아, 다시? 그렇죠, 네. 카푸어로 출연. PD가 카푸어가 된 사연? 그쵸. 그걸로 출연을 한번 해야겠네. 일단 네. 디젤인데, 네. 그러니까 연비는 좋겠네. 이 비슷한 차종대가 네. P300이라고 가솔린 사기통이 있더라고요. 아, 가솔린도 있어요? 네. 아, 그건 날라네. 근데 그거보다는 아무래도 3000cc가 배기량이 크다 보니까 연비는 네. 이게 더 좋은 것 같더라고, 디젤 차량이. 보험료가 얼마나 돼? 보험료가 지금 보니까 한 200? 조금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좀 희귀한 차라 그런가? 아니요, 운전 경력도 그런데 네. 아마 요즘에는 그렇게 생각보다 싸진 않더라고요. 이쪽도 수납장이 있어요. 이게 있다는 거는 네. 트렁크에서 사람이 타고 가라는 뜻이겠죠. 이게 보니까 네. 저도 아직 사용을 안 해봤는데 뭐 열면 네. 이런 공간 이런 것도 있고 여기 나중에 옵션으로 테이블을 네. 갖다 붙이는 것도 있더라고요. 아, 테이블을 붙여요? 네, 아웃도어 할 때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차는 원래 검수 안 하는 거 알죠? 아, 그런가요? 검수도 네. 안 하나요? 아, 안 하는 거죠. 키스랑 이런 게 10개 이상은 돼야 돼요. 아, 그래요? 그래야 이런 차들이 기분 깨끗하게 누가 타요? 지금 뭘 모르시 네, 이런 깨끗하게 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 그래요? 네. 후배님, 근데 여기 원래 막 사다리랑 달려있지 않아요? 달려있죠. 네, 이거 왜 없어요? 다 옵션. 내가 오늘 이거 뽑는다고 해서 사다리 타는 거 해보려고. 뭐 네이버에서는 해봤지 실제로 안 타봤거든요. 이거 그럼 여기까지 원래 내려오는 거예요?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거 얼마였어요? 그 옵션이? 가격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00만 원 언저리 가지 않을까요? 출고 선물로 내가 철물점 가서 사줄게요. 아, 철물점? 아, 내가 하나 달아줄게. 달아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쪽에 007 가방 어디 갔어요? 그것도 또 옵션. 그것도 옵션이야. 에코백이랑 달아줄게. 토레스에도 비슷한 그런 사이드 가방 있는 것 같아요. 여기다 원래 짐 넣어놓고 다니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런 건 왜 다 뺐어요? 옵션. 아, 굳이? 굳이. 아, 거의 지금 탈탈 다 털었죠? 그쵸, 다 털려가지고 더 이상 털 게 없습니다, 이제. 60개월 하는 분한테 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까 그 사다리가 97만 천 원이에요? 97만 천 원이고요. 철물점 가면 9만 7천 원도 안 할 것 같은데? 그리고 007 가방. 007 가방 말씀하셨던 측면장착 기어 캐리어는 아, 네. 114만 200원. 와, 여기 물건 많이 넣어놓고 다녀요? 많이 넣죠. 아, 뭐 넣어보셨어요? 신고는 신발이라든지 네. 좀 더러운 거, 차에 싣기 애매한 것들을 이제 옆에 캐리어에 실을 수 있어요.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래, 제가 한번 먼저 좀 앉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다리 이렇게 들었는데요? 아, 다리까지? 네. 어떠신가요? 야, 드디어 앉아보네요. 저는 왜냐면 이 차를 네. 사이버 공간에서만 만나봐서 네. 채널로만 보고 화면으로만 봤지 네. 실제로 본 적도, 만져본 적도 없어요. 아, 드디어 그녀를 만져봐요? 만져봤는데 왜 이렇게 익숙하지? 그 어때요? 시트 느낌 푹신해요? 어때요? 착자감도 그렇고 네. 나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했던 거는 너무 이렇게 좀 딱딱하고 약간 이럴 것 같았는데. 저 이거 외관 보고 진짜 네. 그냥 지프 정도 생각했거든요. 완전 그냥 멋으로만 타는 차 있잖아요. 네. 매니아들만 타는. 네네. 근데 푹신하다고요, 이게? 나름 괜찮은 것 같은데? 푹신한데? 저 지금 앉아봤거든요. 네. 푹신하네.
그렇죠. 생각보다 그렇죠. 예. 네. 아니 왜냐면은 네. 너무 진짜 차 외관 때문에 너무 단단할 줄 알았거든요. 예. 네, 근데 생각보다 푸신하고 야, 요런 부분이 좀 희한하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니까 HS 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 컬러가 추가가 되면서 가죽 질감도 윈저 레더라고 따로 있더라고요. 이게 기존의 레인지 로버 스포츠라든지 이런 거에 보면 그런 약간 부드러운 가죽 그걸로 아마 생각을 하시면은 맞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요쪽도 옛날에 제가 F타입 탔었잖아요. 아, 그렇죠. 재규어스럽다. 아, 그러네요. 예. 네, 그리고 요런 데는 이제 좀 뭔가 레인지 로버스러운 느낌이 있고 오늘 하면 아, 이게 좀 다르게 네. 액정이 좀 더 커졌더라고요. 모든 차주들이 요거 뜯을 때 거의 저를 한 번씩 때리려고 하더라고요. 아, 여기 안 되죠. 비닐보다 더 심하더라고요. 아, 네, 비닐보다 10개월 기다렸으니까 이것도 한 열흘은 그래도 가야 되지 않을까요? 팔 때까지. 가자. 아, 팔 때까지? 아, 돈도 없어 죽겠는데 팔 때까지 가자. 아, 그리고 여기가 네. 아, 여기는 뚜껑 이런 거 없네, 따로? 다 옵션. 아, 옵션이. 이것도 옵션이에요. 네. 그럼 이거 냉장고도 있는데요? 선생님, 네. 이거 샀으니까 제가 또 와인을 하나 여기다 드릴 테니까 여기다 와인을 넣는 거예요. 와인을 넣고 그럼 이렇게 열어놓고 여기다 올리나요? 그쵸, 마시면서 달리는 거죠. 아, 음주운전으로? 네? 이제 훅 보내시려고? 여기 개방감 대박이다. 이 차 진짜 잘 산 것 같아요, 저는. 아, 그래요? 아, 브론코나 지프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는 너무 매니아스러워가지고 살짝 거리감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요거는 그 중간에 있는 것 같아요. 매니아스러움과 그다음에 이거 에어 서스펜션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 있죠. 그 편안함까지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또 뒷좌석 성의자인 거 알죠? 아, 성의자요? 또? 네, 제가 뒷좌석이 넓지 않잖아요. 그렇죠. 바로 실망해버려요. 아, 그런가요? 네. 얘 안 넣어요? 사이드? 아, 옵션. 옵션이에요? 네, 또 옵션. 이거 어떻게, 이거 넣었어요? 옵션? 안 넣었죠. 사제로? 사제로 하려고 하는 거죠. 아, 사제로? 사제로 이거 얼마 정도예요? 100만 원 중반대 정도 하는 것 같고요. 아. 등급이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이렇게 되면, 야, 이거 사이드 스텝 있어야겠네. 있어야 그쵸?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제가 지바겐 그때 우리 리뷰할 때 2억 넘는데 뒷차서 거의 죽음이잖아요. 진짜 넘네. 뭐예요, 이거? 왜 그러죠? 넓나요? 예. 네. 아니, 머리 공간이야. 당연히 많이 남겠는데. 장난 아니네. 등받이 각도가 이렇게 의외로 좀 서 있다는 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아니, 남자는 서 있어야죠. 아, 그런가요? 네, 자꾸 죽으면 되겠어요? 서야죠. 나이가 있어서 이제 그래서 저것도 약간 각도를 한 5도 정도 눕힐 수 있는 브라켓 키트가 또 있더라고요. 아, 또 있어요? 있더라고요. 아, 의자 각도를? 뒤로. 아, 이게 지금 최대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조정은 안 되는데 그 브라켓을 껴서 한 5도 정도 낮출 수가 있더라고요. 서 있어야 되지만 항상 서 있으면 피곤하거든요. 아, 그렇죠. 네. 너무 또 죽어 있어서 계속 죽어 있어도 좀 안 되지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저 피니터 지금 자 얘기가 지금 산으로 가잖아요. 이 차 타고 산으로 한번 가? 한번 갈까요? 진짜 저 실내 디자인 진짜 중요시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아, 근데 이게 잘 산 게 왜냐면 우리가 처음 본 디자인이잖아요. 맞아요. 막 너무 레인지로버스럽지도 않고 너무 디스커버리스럽지도 않고 그렇게 왜냐면 디스커버리라 지금 현행 지금 나와 있는 네. 스포츠 레인지로버 스포츠 보고 보면 네. 안에 레이아웃이 살짝은 비슷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거기에 다 그렇죠. 거기에 네. 가죽을 좀 더 좋은 걸 쓰냐 좀 이런 내부 장식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냐 이런 것 같은데 이게 네. 아마 레이아웃 자체가 좀 특이하지 않나. 그리고 저 오른쪽에 저 수납장 저 장난 아니네. 책장 같이 돼 있어요. 웬만한 책도 꽂을 수 있겠는데. 저기다 뭐를 놔야 되나? 저기요? 그러니까 저기 놀게 너무 많아요. 근데 웬만한 순간순간 짐 올릴 때 있잖아요. 막 마스크 올리고 핸드폰 올리고 순간순간 막 손에 든 거 있잖아요. 네네. 저기다 이제 여성분들 막 립스틱 올리고 거울 올리고 맞아요. 여러 가지 미니백 같은 것도 올리고 그럼 괜찮겠네요. 좋네요 이런 거. 네. 이거 실망스러운지 아닌지 정말 옛날에 방앗간에서 팔던 초대형 인절미. 이 랜드로버 같은 경우가 이 가죽 이런 거 진짜 잘하잖아요. 네. 네, 가죽이랑 이런 거 잘해서 진짜 푹신거려요. 그러니까 요 느낌은 정말 좋아요. 정자세로 앉아있을 때 네. 이 팔이 좀 이렇게 기댈 수는 없어요. 이게 의자가 좀 누워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상 서 있어도 피곤하다. 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 이거 뭐야 이름이? 이게 사파리 글라스? 아, 사파리? 네. 나 차박을 위해서 해놨나 보다 이거. 그러니까 영상을 보니까 예전에 이게 네. 사파리 같은 데 다닐 때 나무에 있는 그 동물들이나 기린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보기 위해서 만들어서 사파리 글라스라고 하더라고요. 드림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네. 그 이 차는 어떻게 장고장? 아, 미안합니다. 여기까지 와서 또 이 차도 그 1+1으로 주시나요? 장고장 걱정은 저 절대 안 하셔도 되고요. 아, 네. 네. 아, 장고장 걱정 안 해도 돼요? 아, 그럼요. 네. 그래도 한 대 또 사놔야 한 대는 서비스 했죠. 아, 미안합니다. 근데 궁금한 건 못 참아가지고 한 대 끌고 다니고 뭐 그런 건 아니겠죠? 디펜더는 고장 없다고 그래도 유명하던데? 그럼요. 디펜더는 고장이 없습니다. 아, 그리고 그 뉴스 보셨어요? 음주운전 하다가 그 여배우가 갖다 박았잖아요. 이 디펜더로. 그런 바람에 떡상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디펜더만 살아남았잖아요. 도전? 그것까지요? 일단 좌측에 보시면 네. 메모리 시트가 여기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네. 저쪽에도 충전구가 있네요. 와, 이쪽 수납 공간이 좋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쪽 수납, 이쪽에 좀 물건을 많이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넣을 수 있죠.
그럼 대리님은 이 차랑 브론코 중에 고르라면 뭐 고르세요? 어, 무조건 디펜더죠. 아 그래요? 아 네. 그럼 요번에 2초 안에 얘기해야 돼요? 네. 요 차랑 지바겐은요? 1 디펜더 2 사장님이 좋아하시겠네. 어, 또 언급은 한번 해야죠. 여기 KCC 오토모빌 서초 전시장 랜드로버 전시장인데 대표님 이제 또 우리 60개월의 길로 들어섰으니까 또 네. 사고 나지 말고요. 막 돈 생긴다마자 막 옵션 이런 거 다 넣지 말고요. 그런데 돈 쓰지 말고 그냥 산 한번 갑시다. 다음에 우리 시승기로 이제 카푸어 시승기로 나와야 되나? 유지비까지 해가지고 그러면 다음에는 저 시승기로 한번 우리 호피디님하고 뵙기로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네. 좀 안 즐거운 척 하려고 했는데 네. 사실은 네. 좋아요? 너무 즐거워요. 아, 너무 좋아. 아, 축하드립니다, 진짜. 여러분들 다음에 또 우리 이거 시승기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제폴이었습니다.